그 고향도 다녀왔어요? 어때요? 네, 맞아요. 저 추석 때 휴가 받아가지고 저 얼마 전에 중국 갔는데 진짜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길에서. 고향에 지금 나와있는 팬들. 갔어요. 아, 갔어요? 네, 갔어요. 중국에 갔어요. 네. 가는데 5만 원 동생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팬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와서 없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팬들 막 이러고 웃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엄마 동생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그 들어오는 걸 알고선 또 그렇게.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막 밖에 이렇게 저희 중국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왔지만 잠재된 그 팬들은 거의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진행을 해 갑자기. 지난번에 비해서 한국말이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그러네. 분량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 저번에는 멤버들 같이 봤는데요. 근데 거의 안 나와가지고. 네, 멤버들이 그때 말을 안 했으면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이번에 말을 많이 할게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어를 못해가지고 때로는 무슨 애교쟁이로 오해받는 게 이게 뭐예요? 아, 저 중국어 말할 때 되게 빠르고 그리고 톤이 좀 낮아요. 중국어 할 때하고 좀 달라요? 네. 오빠 이번 주 토요일날 밥 사주세요. 요거 좀 하면 좀 달라요. 아, 그래 애교를 좀 달라요. 그래 중국어로. 네. 중국어 먼저요? 오빠들한테. 끝까지 그 정보 같이 吃饭吗? 되게 귀엽네. 사주고 싶은데? 한국어로. 지금 지갑 열렸어요. 네. 네. 한국어. 오빠. 오빠. 오늘 주말에 밥 사주세요. 아, 그게 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느낌이 똑같아요. 성수는 그냥 예, 되게 귀엽네요, 말투가. 아, 귀엽네. 이번에 아, 어떻게 말해야지? 아, 좀 귀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낫네요, 지금. 예, 좀 낫네요, 예. 감사드리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저희 해투. 아, 왜요, 왜요? 해투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받고 실컷 1위도 하고 해투 애들입니다. 아, 근데 성수 씨가 유독 오늘은 진짜 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자꾸 박명수 씨 쪽만 보고 좀 많이 안 보네요. 너 그러다 뭐 머리 지워. 바로 봐. 머리 지워. 봐. 괜찮아. 저네. 저 사실 오늘 밤에서 선배님 인정 받고 싶습니다. 아, 인정. 갑자기 저희 중간적으로 다른 얘기 들어가지고 정해진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성수 씨가 인정을 받고. 알았어, 인정. 인정. 됐다. 자, 이쪽 방에 전화해. 진짜 지금 보셨죠? 네. 이 시작부터 인정부터 여기까지 정말 서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수 맞죠? 자,